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의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인도는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별로 없어요. 네. 인도 음식에는 난이라는 빵이 있는데요. 인도 빵이에요. 인도 빵에다 뭐 소스를 찍어 먹거나 그래요. 인도 빵인데 나는 달요 밀가루 반죽을 탄두리에 넣어 잎사귀 모양으로 구워낸 빵, 인도 빵이에요. 네. 또, 인도 요구르트인데요. 뭐지? 나는 엄청 납작하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네.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하죠? 요번에는 제가 나시를. 잠시만요, 나시를. 라시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라시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라시는 버터, 밀크와 지방향이 높은 우유로 만든 인도의 차가운 요구르트 에요. 하고 이제 제가 사모산이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모산은 피 속에 감자, 완두, 고기가 들어가네? 고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대신 채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고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고기 아니면 채소 향이 들어있고요. 향신료를 채운 만두와 비슷한 사모산은 전통적으로 세모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모산은 이렇게 세모네요. 이번엔 제가 달이라는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달은 마른 콩류의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지만 달만 이용해 만든 걸쭉한 인도의 스튜를 총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커리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커리는 카레랑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인도 카레예요. 잠시만요, 이걸 미리 찾아낼게요. 커리는 인도에서 커리란 혼나 향신료를 넣어 요리한 음식을 통틀어 말한다는 말합니다.
허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천이트라는 소스 같은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일이나 채소에 향료를 넣어 만든 인도의 소스예요. 사진은 망고를 넣어 만든 망고 처니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도에 대한 음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인도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